모빌리티 하이스토리 100강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갈릴레오인데요. 지금 이 모습은 피렌체에 있는 갈릴레오의 그 무덤에 있는 이제 그 상입니다. 갈릴레오 상입니다. 산타크로체 성당에 그 모셔져 있는데, 보시면 이제 한 손에 망원경을 들고 있죠. 갈릴레오 하면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업적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망원경으로 그 밤하늘을 관측한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이분이 이제 모빌리티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관을 극복하는 데도 상당히 그 공헌을 하신 분이어서 오늘 이제 소개할 내용이 그 갈릴레오의 모빌리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갈릴레오가 이그 역학에 대해서 연구를 한게 사실 젊을 때부터 그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망원경을 잡기 전부터 저분이 이제 그 1564년에 그 피사에서 태어났는데 뭐 피사에서 태어났다가 이제 뭐 의학 공부도 했다가 중간에 때려치고 피렌체로 갔다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결국 이제 피사 대학에서 수학 교수로 보면서 의사는 안 되고 부모님은 의사가 되기를 원했으나 자기 적성에 안 맞아서 의학 공부는 때려치고 수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피사 대학의 수학 교수로 가서 그리고 이제 1592년에 파도바 대학으로 옮겨가는데요. 저 때부터 그 이제 운동에 대한 생각을 했었어요. 그 데무토라고 하는 이런 어떤 연구 메모 같은 건데 출판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그런 연구 노트 비슷한 걸 작성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1602년부터 파도바에 있는 거기 있으면서 계속 이제 뭐 낙하 법칙 이런 거 본격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1608년에 이런 걸자 이제 그 낙하 법칙 뭐 속력이 시간에 비례하고 거리는 제곱에 비례하고 이제 포물선 운동 이런 것들을 연구를 막 해요. 연구를 하다가 이제 1609년에 저때 이제 그 망원경이라고 하는 신문물이 들어오면서 이거 가지고 이제 그 밤하늘을 관찰을 하게 되고 그 로마에 가서 종교 재판 받고 거기 있는 이제 그 메디치 저택이라고 하는 데서 가택 연금이 됐다가 얼마 안 있다가 이제 7월 달에 피렌체 훨씬 가까운 자기 살던 피렌체 가까운 시에나에 그 자기 지인이었던 피콜로미니 궁에서 이제 연금지를 옮기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그 두과학이라고 새로운 두과학이라고 하는 어떤 책을 이제 구상을 하게 됩니다. 이 두과학에 실려 있는 내용들이 이제 그 물체 운동에 대한 것들이 이제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갈릴레오의 모빌리티에 대한 것이 이제 두과학에 사실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아르체트리가 그 피렌체 도시의 그 약간 좀 남쪽에 있는 그 지역인데 아르체트리가 자기 이제 자택이 있던데요. 거기로 연금지를 이제 그러니까 원래 살던 대로 자택에서 이제 연금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33년 연말부터는 이듬해 딸이 이제 사망하게 되고 그 딸이 있던 수도원이 자기 살던 자택하고 멀지 않았어요. 그 딸이 먼저 죽고 34년 가을부터 이제 두과학을 이제 본격적으로 집필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저 때는 이미 그 굉장히 좀 노세했고 갈릴레오가 1564년생이니까 저 때문에 이제 그뭐 일흔 넘어가는 나이여서. 그래서 저때부터 이제 그 시력도 이제 안 좋아지고 그런 상황에서 두과학을 집필을 시작을 했고 뭐 새로운 비서도 이제 임명을 하고 이제 저 무렵에 완전히 이제 그 실명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실명하고 자기가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구술을 하고 그거를 이제 그 아들과 그 이제 비서가 이렇게 도와주면서 38년에 두과학을 이제 완성해서 출판을 하게 돼요. 그리고 갈릴레오가 1642년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갈릴레오 하면 이제 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이 갈릴레오의 고향이 어떤 피사에 있는 그 기울어진 탑인데, 갈릴레오는 뭘 했냐면 이제 사고 실험을 했어요. 영어로 이제 그 thought experiment라고 하는데, 그 상상으로 실험을 하는 거죠. 상상으로. 자,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관에 따르면은 무거운 애는 무겁다는 본성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가벼운 애는 가볍다는 본성 때문에 이제 위로 올라간다. 요게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했던 거고, 그리고 우리도 일상 경험에서 무거운 애랑 가벼운 애랑 볼링공하고 예를 들어서 뭐 깃털 안에 볼링공하고 탁구공 두개 놓으면
볼링공이 훨씬 빨리 땅에 떨어질 것 같죠. 그게 우리 경험이고 상식이에요. 근데 갈릴레오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아내고, 직접 정말 그 피사의 사탑에서 실험까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는 않고, 사고 실험으로 이게 잘못됐다. 무거운 애가 빨리 떨어져, 가벼운 게 천천히 떨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사고 실험으로 이걸 해결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걸 두개 연결합니다. 연결. 하나로 묶어요.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원래 무거운 공은 가벼운 공 때문에 무거운 애는 빨리 떨어지려고 하는데 가벼운 애가 위로 올라가려 하잖아요. 그 가벼운 애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끌어올리니까 원래 무거운 애가 떨어지던 것보다는 가벼운 공 때문에 더 천천히 떨어져야 되죠. 가벼운 공은 무거운 공 때문에 더 빨리 떨어지게 되고, 그죠? 위로 가야 되는데 무거운 것 때문에 밑으로 더 빨리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자, 둘을 합친 무게, 무거운 애랑 가벼운 애랑 이 둘을 합친 무게는 원래 각각의 그 물체의 무게보다 더 무겁습니다. 더 무거우니까 전체는 무거운 애 혼자 있던 것보다 더 빨리 떨어져야 돼요. 그죠? 묶어놨으니까 더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 주장한 거랑 그러면 지금 이게 모순이죠. 가벼운 애가 위로 땡기니까 좀 천천히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전체 무게는 더 증가했으니까 더 각각보다 더 빨리 떨어져야 되고, 그럼 이게 지금 모순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둘이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갈릴레오의 그 논증이고, 이게 이제 그 운동에 관해 하고 대화 이제 이런 저작에서 그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 사고 실험의 원조가 이제 갈릴레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갈릴레오가 이제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거고, 저런 사고 실험을 현대 과학자도 많이 합니다. 실제 실험해 볼수 없을 때, 그럼 사고 실험하는 수밖에 없죠, 상상으로.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 블랙홀이 있어요, 블랙홀. 그래서 그런 현대에서도 사고 실험께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의 원조에 해당하는 것이 갈릴레오고, 그 갈릴레오가 사고 실험을 적용해서 해결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렸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빌리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저때 규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모순을 해결하려면 모두 똑같이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릴레오가 이 종교 재판을 받게 된그 직접적인 계기가 이제 이책 때문인데, 두 책의 대화라는 책 때문인데, 천체관, 뭐 이게 그 아리스토텔레스나 프톨레마이오스가 주장했던 이게 이제 그 이제 지구 중심설이죠. 그게 맞느냐, 아니면 코페르니쿠스는 태양 중심설을 주장했던 사람이죠. 저게 맞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아까 봤듯이 이 달을 기준으로 해서 천상계와 지상계를 나눠놓고, 천상계는 이제 그 에테르가 차 있는데, 지상계는 이제 사원소로 이제 채워져 있고, 거기서 뭔가 좀뭐 변화무쌍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본 거냐. 천상계는 완벽한 세상이고, 그래서 거기 이제 등장인물 중에 한 명, 이 책에 나온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이 살비아티가 자신의 이제 갈릴레오 자신의 입장을 대변한 인물인데, 그 사람이 이제 뭐 지구를 하늘의 일부로 이제 생각하라. 그러니까 천상계, 지상계 구분을 없애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이제 말하자면 썰을 푸는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어쨌든 천체관에 대한 건데, 사실은 이미 아리스토텔레스나 그런 고대의 천체관들은 코페르니쿠스와 이제 그 이후에 뭐 케플러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좀 극복이 된 상태고, 갈릴레오도 당연히 망원경으로 하늘을 보면서 그런 거 극복을 좀 했는데, 운동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만약에 그러면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서 지구가 또 자전을 한다, 그랬을 때 운동학적으로 뭔가 문제가 없느냐, 이런 게 이제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아주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그 고대 시절에도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서도 이제 그 운동학적인 반론이 있기도 했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갈릴레오 시대로도 종교적인 이유로 뭐 지구가 움직인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모빌리티 관점에서도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그 반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구가 자전하면 서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하면 그러면은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질 때 지구가 돌아갔으니까 낙엽은 모두 나무 서쪽으로 치우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반박들이 있었어요. 이게 완전히 이제 운동에 대한 어떤 그 질문인 거죠. 그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갈릴레오가 이제 답을 하는 게 이제 저거고 그다음 세 번째는 지구의 공전.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행성의 위치와 운동이나 태양 역점 자기가 망원경으로 관측한 사실들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마지막 날이 이제 조수 운동에 대한 건데 아 이게 그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거죠. 요거를 갈릴레오가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콤비네이션으로 설명을 합니다. 원래 이 책을 썼던 목적이 이 마지막이에요. 조수 운동. 밀물과 썰물이 왜 생기느냐? 그거를 지구의 자전과 공전으로 섞어서 설명을 하려는 게 원래 이 책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밀물과 썰물은 그렇게 생긴 게 아니죠.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중력이 작용해야 돼. 중력의 개념이 들어야 됩니다. 중력의 개념은 뉴턴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이두 책의 대화는 원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한 책이에요, 사실은. 실패한 책인데 요 앞에 내용들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고 어쨌든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종교 재판까지 가게 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 본문 중에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내가 우리의 논에서 코페르니쿠스의 가면을 쓰고 그 역할을 해 보겠네. 그러니까 대놓고 이렇게 막 코페르니쿠스가 옳다 이런 얘기를 한게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표현을 한 거죠. 그다음에 또 이제 모빌리티와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둘째 날, 이 지구의 자전 운동과 관련해서 이제 그 지구가 움직이면 그러면은 낙엽이 서쪽으로 치우치지 않느냐 이런 주장에 대한 어떤 반박 내용입니다. 자, 배가 움직이는 정지에 있는지 알수 없다.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갈릴레오가 예를 들었던 게그 배가 항해 중인 배가 있는데 그 배의 돛대 위에서 만약에 공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정지한 배의 돛대에서 공을 떨어뜨리면 돛대 바로 옆에 떨어지겠죠. 근데 배가 움직이면은 그러면은 돛대에서 떨어뜨린 공이 배 뒤로 가겠느냐, 배 뒤에 떨어지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 논리대로 하자면은 지구가 움직이면 낙엽이 떨어질 때 지구가 돌아가서 낙엽이 지구 서쪽에 치우친다. 그 논리를 확장을 하면 배의 돛대에서 공을 떨어뜨리면 공은 배 뒤편에 떨어져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하잖아요. 그런데 일상 경험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배가 항해 중일 때도 항해 중인 배 돛대에서 뭔가 물체를 떨어뜨리면 배 뒤로 가지 않고 바로 밑으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공도 배하고 똑같이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비유를 들어서 지구가 돌고 있다 하더라도 뭐 나무나 낙엽이나 사과나 이게 똑같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뭔가 물체가 떨어지면 바로 옆에 떨어지지 어디 치우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같이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반대의 어떤 논리들을 이제 논박을 하는 내용들이 두 책의 대화에서도 그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대성 이론의 원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지구 회전을 느끼지 못하느냐? 같이 움직이고 있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배에서 어떤 물체를 자연화시켜 가지고 배가 움직이고 있는지 정지해 있는지 알수 있느냐? 알수 없다는 거죠. 정지해 있는 배든 움직이는 배든 거기서 벌어지는 자연화 운동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걸로 배의 운동과 배의 정지 상태를 구분할 수 없다. 그 운동은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은 언제나 이제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그 주장을 하게 되고 밀물과 썰물을 갈릴레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이게 그 대화의 마지막 날에 있는 건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물을 담은 배가 이제 적당히 움직여 상상을 해보면은 배에 담긴 물이 잔잔 수평을 이루고 있는데 배가 이제 갑자기 뭐 장애물 부딪히거나 뭐 갑자기 속력이 떨어지면은 이제 물이 이렇게 원래 밭에 헤받아서 단숨에 힘을 이제 잃어버리지 않아서 이제 그러니까 출렁거린다는 거죠. 앞쪽으로 이제 뭐 쏠리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배에다가 어떤 뭐 용기에다가 항아리 같은데 물을 싣고 가다가 배가 갑자기 정지하거나 뭐 이러면은 물이 출렁거려서 한쪽으로 쏠리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밀물과 썰물이 생긴다고 이제 썰을 푼 거죠. 대화 넷째 날에. 이제 그거를 이제 지구 자전과 그 공전의 콤비네이션 이런 식으로 지구가 태양주위를 돌고 있는데 지구가 또 자전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자전과 공전의 콤비네이션 때문에 이제 그 하루에 한 번은 한 번은 어떻게 해요? 자전하면서 한 번은 공전 방향과 똑같고 그다음에 이 반대편으로 돌 때는 이제 그 공전 방향과 반대니까 이게 이제 물이 쏠리고 빠지고 하는 게 이제 달라진대.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생긴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요 논리에 따르면은 그 밀물과 다음 밀물 사이의 주기가 이제 24시간이 돼야 되겠죠. 한번 밀물이 갔다가 다시 썰물이 생기고 다시 밀물이 생기는 데는 24시간. 지구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24시간 주기가 생겨야 되는데 실제 관측 결과는 그렇지 않죠. 절반입니다. 절반. 밀물과 썰물을 설명하는데 이제 실패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이두 과학, 이제 연금 상태에 들어갔을 때 구상을 해서 눈이 이제 실명 상태일 때 완성을 한 책이 이두 과학인데 이 책이 최초의 근대적인 과학 교과서라고 불리는 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중요하고 여기 이제 뭐 보면은 그이 백작에 이제 대한 헌사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이제 이런 식으로 뭐 헌정문을 이렇게 썼어요. 여기도 앞에 보면은 이제 제가 출판한 다른 책 때문에 겪게 된 불행은 크나큰 고통과 혼돈이었으며 뭐 그래서 책안 내놓으려고 했는데 근데 뭐 어쨌든 뭐 다시 책을 내게 됐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주요 내용은 그 이제 대화에 있던 등장인물들이 다시 나오는데 뭐 구성도 이제 비슷합니다. 근데 내용은 이제 이래 첫째 날이 이제 고체의 강도, 둘째 날이 원기둥, 각기둥의 강도, 이게 다 수학이죠. 그다음 셋째 날 자연 약하는 물체 운동. 속력 일정한 운동, 이제 등속 운동, 일자에 가속하는 운동, 그러니까 속도 갈증이 커지는 것, 가속 운동 얘기가 나오고, 넷째 날 투사체, 이렇게 비스듬히 던져 올린 물체 운동. 여기서 이제 포물선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과학은 고체의 강도에 대한 이론과 물체의 낙하 법칙이 같이 들어있고, 특히 이제 앞쪽에는 이제 그왜 거인이 있을 수가 없느냐, 뭐 이제 그, 사람 신체 구조 똑같은 상태로 엄청난 거인이 생기면은 이 뼈가 지탱하지 못한다. 이제 그런 논리 같은 것도 이제 재밌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과 관련된 갈릴레오 사고 실험, 두 번째 사고 실험을 하나 보자면 앞에서는 자유낙하였죠.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그 사고 실험합니다. 이 빗면 사고 실험인데요. 자유낙하 하는 거랑 빗면에 굴리는 거랑 이게 근본적으로 똑같다고 봤어요, 갈릴레오는. 근데 빗면을 굴러가면 이게 천천히 굴러가니까 자유낙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운동 상태를 파악하기 쉽다고 해서 빗면을 자주 이용했는데 자 빗면을 이렇게 U자로 만들어가지고 공을 굴리면은 마찰이 없을 경우 이 마찰이 없다는 걸 이제 상상을 한 거예요 갈릴레오가 이게 그 어떤 상태를 추상화하는 거죠 이렇게 마찰이 없는 상태를 추상화해가지고 공을 굴리면은 마찰이 없으면은 원래 높이와 똑같은 높이로 반대편까지 올라갈 거다 이런 거 이제 수학적으로 논증을 합니다. 그리고 한쪽 편에 그 경사면을 좀 낮추면은 어쨌든 공은 또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가려고 할 거고, 자, 점점 더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한쪽 빗면을 이렇게 수평으로 눕혀보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공은 지금 원래 같은 높이까지 못 올라가니까 계속 무한히 흘러가야 되겠죠. 그래서 마찰이 없으면은 구슬은 빗면을 타고 내려서 무한히 멀리까지 굴러가 이런 이제 추론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는 접촉 기동자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갈릴레오는 마찰을 빼버렸죠. 추상화를 한 겁니다. 추상화를 하고 이런 간단한 사고 실험을 통해서 힘이 없더라도 운동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결과를 이제 얻어낸 거죠. 이게 이제 관성인 거죠.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접촉 기동자가 필요 없다. 접촉 기동자가 없어도 운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런 사고 실험에서 이제 보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투사체 운동. 투사체 운동이 이제 그 일단 자유낙하할 때 낙하 속도가 시간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아냈어요. 속도가 시간에 비례한다. 그러면은 그때 이게 이제 그 가속 운동이죠. 등 가속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때 낙하 거리는 어떻게 되냐? 낙하는 속도가 시간에 비례하면은 낙하 거리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 알게 됩니다. 이거를 뭐 어떤 공식의 형태로 쓴건 아니지만 이걸 정량적으로 수학적으로 이걸 이제 분석을 해낸 거예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는 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결과입니다. 뉴턴 역학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결과고
근데 이제 수평 운동은, 수직 운동은 그런데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해서 거리가 제곱에 비례하는데, 수평 운동은 그렇진 않죠. 수평 운동은 속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마찰을 생각하지 않으면 속도가 변하지 않고. 그래서 이 둘을 조합을 하면, 그러면은 그때 나오는 궤적은 2차원 포물선이다라고 하는 거지, 알아내는 거예요. 요때 가서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렸다는 게 완전히 이제 극복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포탄의 낙하지점 예측할 수가 있죠. 그럼 군사적으로 되게 중요하겠죠. 이게 포탄이 오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하고 이렇게 가는 거하고 천지 차이잖아요. 이제 요런 내용이 이제 그 새로운 두 과학의 이제 셋째 날, 넷째 날 토론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수직 운동은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빨라지고 이동 거리는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게 지금 제가 이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이동한 거리를 제곱으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제곱으로 커지는데, 수평 방향은 그런 게 없죠. 수평 방향은 항상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동 거리도 항상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을 조합했을 때의 그 공의 궤적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게 수학적으로 포물선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처음 알아낸 게 갈릴레오라는 거죠. 그래서 갈릴레오가 실제 썼던 이제 실험 기구들인데, 이렇게 빗면 같은 것도 있고, 여기 이제 뭐 이런 여기 이제 이런 종 같은 걸 달아가지고 공이 지나갈 때 이렇게 종을 울리게끔 이런 것도 장치를 해놓고, 그 갈릴레오 피렌체에 있는 갈릴레오 박물관에 가면은 이제 이런 기구들이 전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갈릴레오가 이제 전혀 한계가 없었던 건 아닌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속 현상을 이제 지구의 자전거 공전 콤비네이션 설명했던 게좀 이제 한계였고, 이제 중력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행성은 원운동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거는 뭐 제가 이번 강좌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행성은 타원 궤도를 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당대 살았던 케플러가 알아낸 아주 중요한 행성 법칙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그 현실과 맞지는 않고, 이제 관성의 개념이 있긴 있었는데 명확하게 정립되지는 않습니다. 조금 불명확했어요. 특히 이제 그 원운동이 이제 그러니까 등속운동, 힘이 없어도 작용하는 어떤 그런 운동이라고 이제 생각을 좀 했었어요. 원의 관성이라고 하는 거. 근데 사실은 이제 엄밀하게 보면 원운동은 이제 계속 힘이 작용해야 되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직소운동에서 관성이 정립이 된 거는 데카르트와 이제 뉴턴데이 이르러서 가능해졌는데, 어쨌든 뭐 이런 좀 한계적인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갈릴레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관, 사실 뭐 천체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거를 뭐 완전히 극복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깨부순 겁니다. 2000년 중세 넘어서 2000년 동안 이어져 오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을 완전히 깨고 새로운 어떤 근대적인 그 모빌리티의 개념을 정립한 사람으로서 높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분입니다. 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